리월의 전통 문화엔 복잡한 관례들이 아주 많아. 아무리 박학다식한 학자라 해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지. 하지만 왕생당의 신비한 객경 종려는 이 관례들을 훤히 꿰뚫고 있어. 유서 깊은 송신을에는 유독 절차가 길고 번거롭지. 많은 세부사항들이 실전됐지만 종려 선생은 의례를 완벽히 치를 수 있어. 그는 젊어 보이지만 오래된 전통을 꿰고 있지. 그의 과거는 온통 수수께끼야. 여정은 언젠가 끝나게 돼. 그러니 서두를 필요 없어. 종려는 바위의 힘을 사용해 바위 원소 물질을 만들고 회수하며 아군에게는 방호막을 제공해줘. 게다가 종려는 전투 능력도 뛰어나서 아주 듬직한 파티원이지. 종려는 보잘것없는 백철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어. 그가 고른 광석은 늘 최적의 용도로 쓰이지. 종려가 장병기를 만들 땐 일정한 비율로 소모된 광석이 반한대. 종려는 일반 공격 시 창으로 최대 6번 공격해 적에게 물리 피해를 줘. 공격 버튼을 홀드하면 스태미나가 소모되면서 빠르게 전진해 경로상의 적에게 바위창을 던져 대량의 물리 피해를 줘. 원소 전투 스킬을 짧게 누르면 대지에 흩어진 바위 원소가 모여 암주를 이루고 적에게 바위 원소 범위 피해를 줘. 암주는 존재하는 동안 주변 바위 원소 창조물과 간헐적인 원암 공명으로 주변의 적에게 지속적인 바위 원소 피해를 주지. 전투 시 스킬을 이용해 원소에 노출된 적을 암주 주변으로 끌어들여 바위 원소 피해를 주고 결정 반응을 일으켜. 그리고 결정 반응에 대응하는 보호막으로 파티원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지. 그 밖에 암주는 적의 공격을 저지하거나 등반해서 탐색 효율을 높일 수도 있어. 원소 전투 스킬을 길게 누르면 종려는 바위 원소를 폭발시켜 오콜 방패를 생성해 자신을 지키고 바위 원소 범위 피해를 줘. 오콜 방패는 피해를 흡수할 수 있는데 흡수량은 종려의 최대 HP 영향을 받고 바위 원소 피해는 더 많이 흡수하지. 종려 주변에 바위 원소에 노출된 대상이 있다면 최대 두 개의 목표의 바위 원소를 대량으로 소모시켜. 이 효과는 피해를 줄 순 없지만 적의 바위 원소 갑옷과 주변 광물을 파괴할 수 있어. 특성, 낭떠러지의 재결 개방 후 오콜 방패가 피해를 입으면 캐릭터의 보호막이 강화되어 실제 피해 흡수량을 늘려줘. 이게 하늘의 이치다. 종려가 떨어뜨린 거대한 운석은 추락 범위 내의 적에게 대량의 바위 원소 피해를 주고 적을 석화 상태로 만들어. 석화 상태가 된 적은 움직일 수 없지. 특성 호위 호식이 개방되면 천성은 적에게 추가 피해를 주고 그 피해는 종려의 최대 HP에 영향을 받아. 전투 중에 종려는 언제나 위험 있고 여유로워. 뛰어난 서포트와 딜링 능력으로 그는 다양한 상황의 전투에 쉽게 대응할 수 있지. 전투가 시작되면 원소 전투 스킬로 암주를 소환해 적을 암주 밑으로 유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그리고 오콜 방패로 피해를 흡수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일반 공격과 강공격을 번갈아 사용하며 안정적인 딜링으로 적에게 대량의 피해를 줘. 원소 에너지가 충분하면 원소 폭발로 파티원들과 함께 적을 몰살시키지. 폭풍전이야. 리월 민심이 흉흉한 그 순간에도 송신의뢰의 주관자인 종려는 침착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지. 외부 정세가 어지러울 때도 그는 느긋하게 차를 마시며 연극을 관람해. 정말 흥미로운 사람이야. 리월을 뒤엎을 변혁 앞에서 그는 손 놓고 연극이나 보는 걸까? 아니면 어둠 속에서 은밀히 움직이고 있는 걸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해. 괜찮아. 시간이라면 남아도 오니까.